강속구 투수이자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한국 최고의 투수 안우진이 2023 WBC 엔트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5년 전 휘문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SBS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로 안우진이 특수폭행을 했으며 휘문고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고, 이로 인해 안우진은 청소년 대표팀 하차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넥센으로 입단한 뒤 자체 징계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훈 기자의 보도와 달리 안우진의 폭행은 경미한 수준이며 특수폭행이 아니었는데요. 특수폭행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기에 수서경찰서는 집단구타 야구배트를 이용한 폭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서에 참가한 피해자들도 당시 언론의 압박으로 사소한 진술까지 말하는 과정이 언론에서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안우진은 이미 특수폭행을 저지른 잔혹한 학교 폭행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휘문고의 공식 공문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냈지만 대한체육회는 안우진의 진술조차 듣지 않고 피해자와 일면식 조사도 하지 않은 이성훈 기사 하나만 보고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안우진은 2차 언론 폭행과 더불어 모든 국가대표에서 제외되었고 2022 한국 시리즈에선 염산테러 협박까지 당했으며, 최동원상위원회는 안우진을 겨냥해 새로운 규정을 넣은 뒤 제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 3인이 안우진은 언론의 피해자이며 과한 징계를 받고 있다. 자신들은 폭행이라 느끼지 않고 현재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5년 동안 같은 발언을 해왔다고 말했고, 당시 담당 경찰 관계자들도 안우진의 억울함을 안다며 응원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애초에 안우진을 고소한 적 없고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 때문에 경찰이 자체 수사를 시작한 것이 밝혀졌죠. 안우진도 피해자들이 나선 것에 힘입어 폭력은 맞다, 하지만 과한 징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5년 만에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성훈 기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다 덮은 채 곧바로 5년 전 안우진이 7가지 도구로 특수폭행을 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SBS 공중파에 감정적인 보도를 했고 안우진 변호사에게 고소를 하라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공중파가 오보를 해도 사실상 공익 제보자 보호 명분으로 법적으로 이길 확률이 없는데요. 이성훈 기자는 과거 이대호 판공비 셀프 인상 사건, 키움이군 분식, 배트파손 보상비 등 말도 안 되는 오보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성명문을 발표한 피해자 3명 중 나머지 1명이 군복무 중이었고 부모님이 대신에 성명문 발표에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합의는 했지만 성명문 발표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훈은 곧바로 야구부장에게 정보를 건네 나머지 1명의 피해자가 특수폭행받은 피해자로 둔갑해 지금까지 학폭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말을 흘러 안우진은 다시 잔혹한 학폭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WBC 기술위원회는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안우진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음주 뺑소니와 약물 경력이 있는 선수는 태연히 WBC 엔트리에 있어 차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훈은 WBC 이강철과 단독 인터뷰를 할 정도로 야구 언론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요. 현재도 자신 때문에 학교폭력이 줄어드는데 공로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안우진은 사실상 은퇴까지 2차 언론 폭행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우진의 불참 소식은 일본에도 알려졌습니다. 일본 WBC 구리야마 감독은 안우진 미발탁 소식에 솔직하게 좋다고 전했고, 일본 누리꾼들은 도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세 번째 WBC 우승의 기운이 온다며 벌써 축제를 즐길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